나는 솔로 16기 상철. 10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좀 심각한 폭로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일단 글을 보시면 아 상철 진짜 역겹네. 진짜 하는 꼬라지 역겹다. 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삐 드립치고 삐나 망나니처럼 말하는 거 까버리고 싶다. 진짜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톡까지는 아직은 못 보여주고 대충 내용이 거기 보여달라. 지가 완전 뭐가 심하다. 무슨 중이라고 올렸습니다. 뭐 당연히 반응은 이렇죠. 그리고 깔까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를 알까봐 라고 글을 올렸어요. 또한 진짜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행동하더니 진짜 역겹다. 수많은 여자들한테 그랬으면 본캐 까발려지는 게 두렵지도 않은 듯 이라고 올렸습니다. 어느 한 팬이 아직까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수위가 저렇게 센데 라는 댓글에는 나도 말할 생각이 없었다. 큰일 만드는 거 싫고 그런데 자기가 한 말들이 있는데 지금 저 그러고 다니니까 라고 올렸어요. 지금 상철은 계속 다른 여성 팬들과 술자리 사진을 찍고 있죠. 현재 폭로자의 IP까지 나온 상황, 인증이 아직 없기에 주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온라인 여론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댓글 반응은 조만간 폭렬보다 더 심하게 터지겠다. 저 IP 나도 기억하는데 전에도 몇 번 상철과 대화했던 거 글이나 댓글로 여러 번 썼었음 진짜 맞다고 본다. VPN 돌리면 미국 통신사 이용망이라고 안 뜰걸. 미국 사는 사람들 IP는 맞는데 상철 관련 내용을 떠나서 느낌이 쎄하다. 딱 폭렬 때 그때 같은 저런 걸 어떻게 추적하냐. 직접 당하지 않고선 쓸 수 없는 워딩들이구만. 인증이 없으면 뭐다? 크크크크.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